안녕하십니까. 엑소옥지입니다. 2021년 3월 27일 오전 7시 2분 16초에 일본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히라라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53km입니다. 오늘 이후로 일주일 정도는 일본의 북동부 후쿠시마현 앞바다의 강진과 쓰나미를 각별히 조심하셔야 하시고, 대만의 홍춘과 화롄, 이란 지역 주민들은 일주일간은 지진 대비를 하셔야 하십니다. 또한 뉴질랜드 역시 강진에 대비하셔야 하시고, 필리핀은 화산 폭발을 조심하셔야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쓰나미를 조심하셔야 하시고, 미국은 캘리포니아의 강진을 대비하셔야 하십니다. 특히 중미와 남미 지역은 지진에 당분간 각별히 조심하셔야 하십니다. 한국의 동해안 지역 주민들도 앞으로 일주일간은 일본으로부터 올수 있는 쓰나미에 대비하셔야 하시며, 동해 쪽의 선박들은 일주일간은 일본 쪽으로는 가급적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침몰이 한 발자국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이제 중미 지역마저 불의 고리가 꿈틀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 주민들은 2021년 3월 27일 현재 반드시 지진과 쓰나미 정보를 매일같이 예의주셔야 하십니다. 또한 일본 교민분들과 유학생분들 역시 해안가로는 가급적 당분간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